everyone. 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올리비아 선생님이에요. 오늘 잘 보냈나요? 오늘도 같이 영어 동화책 재미있게 읽어볼 건데요. 오늘 읽어볼 동화책은 뒤에 조금 보니까 paper is not just for writ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paper,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종이, paper에 대한 책을 읽어볼 거예요. Do you guys have any question about the book? 질문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교훈이 뭐예요? 교훈?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종이는요, 친구들 혹시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 맞아요. 바로 나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종이를 마구마구 낭비해버리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 많이 없어지게 되고, 나무가 없어지면 우리 지구가 온난화 현상 같은 게 생겨서 힘들어져요. 그러려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지구를 지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Saving paper예요. 바로 종이를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동화책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Paper is not just for writing. 종이는요, not just for, 뭐 단지 이런 이유가 아니래요. Writing, 우리가 글을 쓰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쓸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예쁜 종이들이 요일과 함께 적혀서 나와 있네. Paper has many uses. 어떤 종이들은요, many uses. Uses는요, 바로 쓰임새, 용도라는 뜻이에요. 많은 용도들이 있대요. Since we started school, we have used the paper for writing. 우리가 학교에 가서는요, 바로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고 이후로는 we have used it. 계속해서 종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For writing. 바로 공부할 때, studying 할 때, writing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종이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보니까 지금 크레용 가지고 색연필을 가지고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네. 또 옆에 보니까 물감을 가지고 또 색깔을 칠하고 있어요. We also use it to draw on. 바로 우리는 종이 위에 바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Draw on 할 수도 있어요. We draw stars. 우리가 뭘 그릴 수 있냐면요. Stars, 바로 반짝반짝 별들. The moon, 밤을 밝혀주는 달림. Moon, houses, and many other things.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many other things. 그 다음에 또 많은 것들을 그릴 수 있어요. 어디에? On the paper, 바로 종이에. Of course, 물론이요, we also use it. 그리고 우리는요, 또한 이 use it, 바로 종이에요. 종이를 painting, 그림을 색칠을 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어요. We mix different colors. 또 우리가 한 가지 색만 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 노란색 섞어서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색깔들을 많이 섞어서 다양한 색깔들을 painting 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On the paper. Do you know that paper comes from trees?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페이퍼,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친구들 알아요? Where does it come from? 어디서 오는 거야? 바로 tree, 바로 나무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It does. 이거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That's why.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That's why we have to recycle paper. 우리는요, have to는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지켜야 해. 해야 해 라고 할 때 have to라고 해요. 우리 해야 해요. Recycle paper. 바로 종이를 재활용해야 해요. Then we won't lose our tree. 이렇게 종이를 아껴 쓰면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무를 saving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lose our tree. 바로 나무를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recycle 어떻게 해야 될까? You may see your parents. 아마도 parents를 봤을 거야. 너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봤을 거야. Throughout the recyclable papers or boxes separately.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리사이클,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throw out, 바로 버리다예요. throw out. throw out the recyclable papers. 바로 재활용 가능한이에요. recycle이 아까 뭐였어요? 재활용하다예요. recyclable은요, 재활용이 되는, 재활용 가능한 종이들이나 old boxes, 다른 종이로 만들어진 박스들을 separately, 어떻게? 다르게 분리해서 바로 우리가 한국말로 쓰는 뭐예요? 바로 분리수거예요. 우리가 종이나 박스 같은 것들은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잖아요. 그쵸? Recyclable paper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아서 따로따로 해서 separately 하게 throw out, 버리게 돼요. You can also help your parents. 우리가 부모님들을 help, 도와줄 수 있겠다. Throw wasted paper into the recycling bin by carrying it outside. 우리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분리수거하는 건 힘들더라도 이렇게 분리수거한 종이들을 carrying outside, 밖으로 끌어내주고 버려주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The collected waste paper,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리수거했던 recyclable paper들을요, 모았던 recycling된 이 종이들은요, collected, 모아진 종이들은요, is then baled and is sent for recycling to the plant. 이렇게 모아진 종이들만 바로 재활용을 위해서 보내진대요. 지금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어머님들, 아빠들, parents들이 recycling해서 모아놓은 종이들이에요. 와우, 정말 대단하다. So, it can be paper again.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종이들은요, 리사이클링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It can be.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Paper again. 다시 한번 새로운 종이들로 태어나는 거야. What should we do so as not to waste paper? 그러면 what should we do?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을 때는요. What should we do? 우리 어떻게 해야 돼? What should we do? So as not to waste paper. 바로 waste. Waste는 낭비하다예요. 종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글쎄요. 선생님은 아직 떠오르는 게 없는데 재활용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똑바로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그게 아마 아닌가 봐.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보아하니 지금 그림에 we love, 그 다음에 the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trees, 우리에게 맑은 산소를 주는 나무들, 그리고 나무에 사는 우리 새들, 그리고 recycling, 바로 재활용을 표시하는 것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재활용하면 좋을지 알려줄 건가 봐요. After you write, after, 한 뒤에 you write, 네가 종이를 이용해서 글을 쓴 후에 draw and paint. 또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한번 썼던 종이를 이용한 후에 after that on your paper you can find other uses for it. You can find other uses. 아까 선생님이 첫 페이지에서 uses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용 쓰임새였어요. 바로 other. 우리가 write, draw, painting 하는 거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쓰임새를 you can find, 찾을 수 있을 거래요. You can use it to make a paper airplane.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First가 paper airplane, 바로 종이 비행기 만들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나 친구들이랑 놀 때 이런 paper airplane 만들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니 한번 썼던 종이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You can throw it, 던질 수도 있어요. In the air and watch it fly for a short time. 그래서 우리 들판에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만들었던 에어플레인, 페이퍼 에어플레인은요, throw, 던져보고요. 그리고 짧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놀 수도 있겠네. 그리고 you can also use
the paper you painted on to wrap gifts. 어, 두 번째, second은요, 뭐 봤더니, 와, 우리가 birthday나 Christmas day에 받는 선물의 포장지를 만들 수 있대요. You can also use,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The paper you painted on, 네가 그 종이 위에 painted, 색칠한 종이를요, wrap gift, 바로 선물을 wrap, 바로 포장하다예요. 포장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또 지금 그림 보니까, 어, 뭔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어, origami예요. 바로 종이 접기인데요. You can also make origami out of the papers you already used. 우리가 already used, writing하고 공부하고 그림 그렸던 종이들을 다시 한번 이용해서 make origami, 바로 이런 종이 접기들을 만들 수 있어요. 와우, 정말 엄청나다, 그쵸? 보니까 이거 뭔 것 같아요, 얘들아? 오리가미로 지금 뭘 만든 것 같을까? 강아지인가? 고양인가? 아, an origami elephant would be cute. 바로 elephant였구나. Elephant would be cute. 아마 코끼리를 만들어 보면은 cute, 귀여울 것 같아. What about a paper car? Vroom, vroom. 보니까 이번엔 종이로 paper car. 바로 종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정말 진짜 자동차 같다, 그쵸? You can also make a boat with your used paper. 그 다음에 나온 건요, 바로 boat. 아까 에어플레인도 만들었고 자동차도 만들었으니까 세 번째는 보트구나, 보트. You can sail it in a river or even the tub. 우리가 sail 이것을요, 띄워서 보낼 수 있겠다, 물에 흘려보낼 수 있겠다. 그런데 뭐 on in the river, 강에서나 강에 갈 수 없으면 아니면 어디서? Even the tub, 우리 집에 있는 욕조에서 물을 받아두고 색색깔의 보트를 만들어서 sailing 할 수도 있겠네요. 어, 정말 다양하게 많은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Why not write a card for mom using the paper you painted on? 그러면은 이번에 장난감 말고 조금 다르게 페이퍼를 한번 이용해 볼까? Why not? 왜 못하겠어? Write a card. 우리가 카드도 쓸 수 있잖아. For mom. 누구에게? 엄마를 위해서. Using the paper you painted on. 우리가 이미 한번 색칠을 했었던 예쁜 종이에 엄마를 위한 카드도 만들 수 있겠네. She would love that. 이렇게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 Oh my god. 엄마가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And if it's windy outside, 그리고요, if, 만약에 뭐 하다면, 만약에 it's windy outside, 날씨가 windy,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날씨라면 let's make a pinwheel. 뭘 만들어 보세요? 바람개비를 만들어 보세요. 바람개비 만들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windy한 weather에는요, 뛰어놀면 바람개비 어때요? 맞아요. 팽글팽글 돌아가게 돼요. Using papers. 어, 한번 썼던 paper를 이용해서 pinwheel, 바로 바람개비도 만들 수 있겠다. Do you want to give some flowers to your dad? 그리고 아빠한테는 카드 말고요. 뭘 만들어 볼까? 꽃을 좀 만들어서 한번 드려볼까? Do you want to give some flowers to your dad? 아빠에게 조금의 꽃을 만들어서 드려보고 싶지 않아? Then make them using paper. 그러면은 make them, 만들어 해봐. 어떻게? Using paper. 우리가 썼던 종이들을 recycling, 재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용해서 꽃들을 만들어 보자. Or, 그게 아니면, or, you can make origami birds using paper and present them to your friends. 그게 아니면, you can make origami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오리가미? Birds. 바로 새, 종이학이다. 그렇죠. 종이학을 만들어서 present them to your friend. present는요,
선물하다예요. 누구에게 선물하라고요?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다. They will be moved by your gift. 여기에 they will be moved라고 돼 있어요. 친구들이 이런 선물을 받으면은 기분이 어떨까? 이게 뭐야? 종이야. 너무 싫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동받을 거예요. 친구들이 be moved, 감동받을 거야. By your gift, 너의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고 고마워 하고 thank you 하면서 감동받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한참 남았나 봐요. You can also give used paper to mom. 그리고 너는요, also, 또한, 역시, give used paper. 썼던 종이를요, give,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To mom. Give it to mom. She can use the back of it. 엄마는요, use it. 너에게 받은 그 종이를요, 어떻게 쓸 수 있어? Back. 뒤에 장을요, 쓸 수 있겠다. For her grocery list. 엄마가 장 보러 갈 때 오늘 오이도 사야 되고 샴푸도 사야 되고 반찬 걸 사야 되는데 너무 리스트가 많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정리해서 메모를 해야 돼요. 그때 엄마가 bag of the paper 종이의 뒷장에 리스트를 메모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구나. When dad prepares a business document 그리고 또요 아빠가 when 뭐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Dad prepares 뭘 할 때? Business document 바로 아빠가 일할 때 사업적인 서류를 준비하실 때 prepare 준비할 때 He can practice 한 번에 실수 없이 할 수 없으니까 practice 바로 연습하다예요. 아빠가 연습할 수 있겠다. Writing on the back of paper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종이에, 뒷장에 리스트 말고 아빠는 바로 비즈니스 다큐멘트의 프랙티스까지 할 수 있겠구나. or you can write on the back of paper. 우리가요 또 뭐야? 종이 뒷장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에 우리가 when we study 우리 공부할 때 썼던 종이를 한번 쓰고 throw, 버리지 말고요. 뒷장에 우리가 어떤 연습, practice라거나 list에 우리가 list를 적거나 할 때 한 번 더 쓰자는 거예요. You can make your wish list for Santa. 바로 wish list는요.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소망을 적는 거예요. 선생님의 wish list는요. 선생님은 예쁜 머리띠가 있었으면 좋겠어. And if you have to do addition and subtraction, 우리가요 have to 기억나요?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 때 addition과 subtraction 바로 더하기와 빼기예요. 수학 공부할 때 you can practice 연습할 수 있어요. On the back of paper 뒷장에 연습할 수 있어요. 우리가 1 더하기 1 같이 쉬운 계산은 바로 눈으로 암산할 수 있지만 숫자가 커지면 종이 뒷장에 연습, practice 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요. addition과 subtraction을요. 그러면서 친구가 보래요. Your sister studies by writing on the back of paper. She is studying hard. 우리가 또 지금 보래요. 이 친구가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예요. 누나가 지금 bag of paper에 writing on the bag of paper 하고 있대요. 바로 studying hard.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시험 기간에 대비할 때, 그럴 때 뒷장에 bag of paper에 practice 또 연습하거나 study 바로 공부할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니 종이에 쓰임이 굉장히 많네요. You have many uses for paper, don't you? 우리가요, uses. 아까 또 뭐 기억나요? 바로 쓰임, 이용이었어요.
You have many, 아주 많은 쓰임새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Paper. 종이들은요, 아주 많은 쓰임새가 있어요. Don't you? 그렇지 않아? 다시 한번 물어볼 때 You have many uses for paper. Don't you? Just because you've already used paper. 그냥, 왜냐면 단순히 그냥 Just because you've already used paper. 네가 한번 종이를 썼다고 해서 Doesn't mean you cannot use it again. 한쪽 면을 썼다고 해서 네가 이 종이를 use it again cannot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쓸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오리가미도 만들 수 있었고 뒷장에다가 리스트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아빠에게 business prepare 할 때 practice 할 때 쓸 수도 있었고 study 할 때도 쓸 수도 있었어요. 앞장을 썼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말고 throw 하지 말고요. 우리 뒷면에다가 우리 다양한 uses가 있는 종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자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지금까지 읽어본 책에 나온 쓰임만 해도 uses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So many uses. 그렇죠. 우리 일단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writing이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writing하고 그 다음에 painting 그리고 drawing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쓰여진 페이퍼들의 뒷장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어요? 엄마에게 making card, 카드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origami, 바로 종이 접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아빠에게 어떤 미팅을 prepare 할 때 practice 할 수 있는 연습 종이까지 너무 많은 이런 쓰임 있는 종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종이들은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이 종이를 한번 쓰고 낭비를 해버리면 너무 많은 나무들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이도 아껴야 해요. 또 나무들을 아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면 우리 지구는 더 풀어질 거고요. 오늘 읽었던 책이 조금 내용이 어려웠나요, 친구들? 선생님은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요, 더 재미있는 동화책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해요. Okay, bye guys. See you later.